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부 선생입니다. 자, 태양계육과 태양계 행성들을 살펴보자. 자, 행성은 이게 갈랭자고 별성자 이렇게 얘기가 없는 건데, 행성. 그래서 다니는 별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 떠돌이 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그렇게 하기도 했죠. 떠돌이 별. 그리고 태양처럼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거, 이거는 항성이라 합니다. 항성. 항성. 그래서 이거는 붙박이별 그랬죠. 붙박이별. 거기 딱 박혀 있다 이거죠. 붙박혀 있는 별이다. 행성은 떠돌이별. 자, 그런데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태양의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애 있지. 그게 내행성이야. 이제 우리가 볼때 안에 지구를 기준으로 안에 있으면 내행성. 누가 있어? 수성금성 있죠.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많이 외웠죠. 이 명왕성은 얼마 전에 빠졌죠. 한 십몇 년 됐나? 20년 됐나? 아, 얘는 왜소 행성으로 빼버렸어. 쪽팔려, 명왕성이. 씨, 나왜뺀 거야, 얘네. 나도 행성인데. 어? 그래갖고 얘네 이제 천문학자 기준이 있어갖고 빼버렸어요. 왜소 행성. 그래서 왜소 행성이갖고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에리스도 명왕성 근처에 있는 어떤 조그만 행성이고, 세레스는 소행성 돼서 제일 큰 놈이죠. 케레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명왕성은 여기 왜소 행성에 집어넣은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요새 이제 잡지, 이거, 과학 잡지 다시 보면,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넣자 이런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행성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현재까지는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 요렇게. 그래서 이제 외행성은 화목 천에 명은 이제 빼주고. 자, 그다음에 그 행성 주위로 도는 거 위성이라 하죠. 위성. 위너 이제 그 주위로 도는 거야. 위너 이제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위에 지구 위에서 돈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둘레 도는 거 있어. 따까리들의 신이에요. 따까리들. 따까리들. 똘마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 데리고 다니죠. 달이라고. 그죠? 한 45억 년 동안 형님 그러면서 우리 주위를 엄청 돌아다니고 있대도. 그런데 보니까 150개 정도가 있어. 지금 넘어 지금 발견된 게. 그래서 우리 태양계 내에 보면 화성, 목성 이런 새끼들 엄청 많이 똘마이들 데리고 다닌다. 태양도 따지면 우리 수금지와 목도 전부 다 똘마이들 아니냐? 태양 주변에 다니면서 태양이 햇빛 주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감시합니다 하고 태양이 열받아 갖고 불확 꺼봐. 우리 다 그냥 그날로 다 그냥 사라져 버리죠. 자, 그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여기 화성이 있으면은 늘 목성이 있거든. 이 사이에 작은 부스러기들이 있어. 이 중에 제일 큰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세레스인데 있지. 이 부스러기 작은 거는 막 집채만 하고요. 큰 거는 막 도시만 해. 그냥 엄청 큰 것들. 근데 보통은 뒷산 뭐 동산만 한 것들도 있고 많아요. 이게 막 빌딩만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뭉쳐서 원래 별이 돼야 되는데 화성, 목성 사이에 목성의 섭동, 목성이 중력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얘들이 뭉치지 못해서 그냥 흩어져 있다. 그 처음에 옛날부터 45억 년 전부터 있던 그 찌끄러기들이 그냥, 이 돌멩이 형태로 이제 현재 날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원래 있었는데 걔가 부서진 파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고요. 그걸 소행성이라고 하고 소행성 대, 벨트기 때문에 대,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성이 있어. 해가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빗자루 했자거든. 빗자루 했자. 빗자루. 빗자루 했자. 아마 이걸 거야. 빗자루. 그러고 이제 별은 별인데 빗자루처럼. 근데 빗자루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쓰는 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귀 꼬리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마녀가 이제 여기 이제 마녀가 빗자루 타고 다니는 게 서양도 그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긴 꼬리 달고 날아다니는 먼지와 가스, 얼음 덩어리야, 쉬운 얘기로. 자, 혜성이 하나가 여기 있잖아? 그럼 보면은 여기 먼지하고 가스들이 얼어있는 얼음 덩어리야. 얼음이라도 그냥 우주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얘가 날라와. 이렇게 슉, 간다. 자, 여기 누가 있냐? 태양이 있어. 자, 여기 태양. 태양이 있다. 자, 햇님이 있다는 거죠. 햇님이 여기 있는 거야. 사방으로 빛을 빵빵빵빵빵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슉 다가와서 해 주위를 턴해서 가는데요.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태양이 뜨거우니까 햇빛 때문에 녹아서 여기 뭐가 녹은 것들이 나와. 그런데 태양풍이라고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뿜어져 나와. 플라스마에서 작은 입자들이지만 얘도 미는 힘이 있다. 얘들도 질량이 있고 덩어리가 있어. 나름대로 그래도 등치 있는 애들이 등치 있어. 나름대로 걔들이 단체로 막 밀어제 끼니까 얘들이 밀려갖고 반대로. 그래서 꼬리가 생기는데요. 태양의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기는 거야. 그 상당히 가까이 왔잖아? 가까이 오면 더 많이 녹았지, 그 꼬리가 더 많이 생기죠? 쫙 많이 생깁니다. 근데 꼬리도 자세히 보면요.
먼지꼬리, 가스꼬리 두 개가 생겨. 그래서 하나는 먼지, dust, 먼지꼬리고요. 하나는 가스꼬리야, 가스. 먼지하고 가스하고 가스가 더 가볍지. 그래서 무게 차이 때문에 얘도 나눠지는데도 나눠져. 어? 그래갖고 두 개로 쫙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여기 가까이 오면 또 여전히 꼬리가 이렇게 두 개로 생기겠죠. 이게 심하면 꼬리가 쫙 멋지게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멋지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자로 뭐랑 비슷해? 자, 한자의 팔이죠. 팔자랑 비슷하죠. 팔자. 어? 그래서 저기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남긴 그 향가에 보면은 해성가가 있어. 어, 거기 보면 여기 나오죠. 어? 해성가인데 그 해성이 팔자 그, 팔자 그 자체다 해서 팔자다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해성은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 해성을 팔자로 보고 팔자 그 수언이 이렇게 해성인데 팔자 그 수다예요. 팔자 그 수다. 왜? 해성을 옛날엔 불길하게 생각했어요. 해성 나타나면 망한다 생각했어.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고구려 치러 들어갈 때 해성이 나타나면 치러 들어가는 거야.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망하려나 해성이 나타났다. 그럼 당나라가 그 심리령에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우고 들어올 때는 항상 해성이 나타난 그에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해성이 나타나면 상당히 불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불길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해성가를 지은 사람이 아, 이거는 불길한 게 아니다. 팔자다, 팔자. 자,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팔이죠. 이 팔이 우리는 이렇게 한자로 복이라고 쓰는데 복. 우린 복이라고 읽죠. 근데 중국 애들이 이거 파 이렇게 읽죠. 파. 복 아니었습니다. 파 이렇게 합니다. 파. 팔자 팔. 팔. 파르. 파르. 우리 팔을 리을 들으면 파르. 길게 하면 파르. 옛날 우리 조상이나 중국 조상이나 저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는 옛날에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걔들이 우리 쪽에도 살고 중국 쪽에도 살고 물론 우리 조상들이 중국 쪽에 지금 북경 근처에 그쪽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살다가 걔들한테 밀려갖고 자꾸 동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만주 쪽으로 해서 결국 우리 한반도까지도 들어왔고 만주 이쪽 요동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와갖고 있죠. 그 다음 물론 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온 민족도 우리 민족하고 또 합쳐져갖고 우리 같은 민족이 되었고 이건 역사로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상고사는 아직도 더 연구할 가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옛날로 올라가면 중국도 한국도 없어. 다 그냥 그 나라 그냥 거기 사는 거야. 그냥 고조선이나 그런 거기서는 이제 말도 비슷비슷해 같이 살았으니까 그죠? 응? 그 주력이 지금 우리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그거인데 우리 주력이 아니고 거기 남은 사람들로 중국에 있다. 중국 사람 된 거죠 따지면. 그 먼 미래가 되면 있잖아. 중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또 생긴다고. 그때는 또 지금이랑 다르게 역사를 배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역사를 잘 공부해놓고 우리 게 어떤 거다 어디까지가 우리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 변동이 생겨 뭐 전쟁이라든지 무슨 변동 때문에 땅이 막 경계가 변동한단 말이야. 그때 그때 이제 같은 그 문화를 가지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융화가 쉽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참 이 우리 미래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 팔자는 복이다. 그래서 해석이 나타났지만 불길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복주로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길 쓸 별이다. 길을 쓰는 별이다. 이런 그 구절이 나오죠. 거기죠. 그래서 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꼬리가 실제로 팔자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일 정도로 해성이 얼마나 큰 게 나타났으면 꼬리가 쫙쫙 눈에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해성이 이제 멀어지게 되면 꼬리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얼음 형태로 돼서 다시 돌아왔고 또 오고. 그래서 헨리 해성이라고 76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76년. 1986년에 왔으니까 이제 거기 더함 76 더하면 얼마냐 이게 2000 얼마 2 먹고 떨어지고 2062년이냐 야 난 못 본다 이게 그때 1980년에 내가 봤거든 그때 경기고등학교 선생할 때 그때 내가 봤어 봤는데 이제는 못 본다 이거야 이제 2062년까지 내가 살아 있으면은 100살이 넘었는데 무서운 일이죠 응? 혹시 또 알아? 내가 오래 살아갖고 그때까지 볼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몸이 막 약하면서 아픈데 많으면서 오래 살면 본인에게도 괴로워요. 그래서 건강한 채로 살다가 자는 듯이 어느 날 그렇게 죽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으로 치죠.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든가, 그죠? 죽을 때 아주 잘 죽는 건데 자는 듯이 죽은 거. 아까까지도 멀쩡하셨는데 주무시고 난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 이거 최고 행복으로 치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누구나 왔다가 언젠간 딱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행복하게 잘 고통 없이 가는 게 그게 참 우리의 소망인데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해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럼 유성. 유성은 별똥별인데 우리 대기권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고 여기 돌멩이가
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머 여기 공기들이 있어. 공기하고 부딪히면 마찰이 나니까 불에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꼬리를 쫙 하면서 별똥 별. 아직까지는 별이야. 이게 대부분 다 타고 없어지는데 땅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뭐야? 별이 똥이죠. 별똥이 되죠. 그럼 별똥. 이건 운석 그럽니다. 별똥. 땅까지 떨어진 거. 이거 맞아갖고 별똥별에 맞아갖고 죽으면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어쨌든 사이즈 큰 거는 땅까지 그냥 떨어진다. 떨어져갖고 구멍을 왕창 파버리죠. 어? 구멍을 왕창 파갖고 별똥이 운석이 떨어져갖고 그 판 그런 구덩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총각 그때 시베리아 쪽에 운석이 하나 떨어져갖고 완전히 거의 생물체 다 죽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공기와 마찰하면서 불타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유성이다. 이 유는 흐를 유자에다가요. 흐른다. 그죠? 거기다 별성자 흐르는 별이죠. 그래서 별똥별. 운석은 돌석자죠. 돌석자. 우는 어떻게 요 앞에 이렇게 붙이든가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 하여튼 땅까지 떨어진 별똥 즉 돌멩이죠. 운석은 요건 주스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좀 돈 좀 쳐줍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지구형 행성 한번 보자. 그래서 별을 나눴더니 지구 스타일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수금지화가 바로 태양이 여기 있으면 금지화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 소행성대가 있어. 자, 이 소행성대. 요 놈이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계를 잡아주고요. 그다음 여기 목토천해. 명왕성은 이제 빠졌지만 나는 불상에서 껴주는 거야. 명왕성 너 껴 여기 껴. 아, 명왕성 나 불상해 죽겠어. 근데 지금은 저 목성의 행성이 아니고 이제 빠졌어. 그치? 시험에서는 이제 명왕성 빼라. 근데 난 이제 여기 껴준 거야, 불쌍해서. 내 생각에 명왕성이 언젠간 복권 될 것 같아. 자, 이게 해가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지구가 대표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 여긴 대부분 돌덩어리예요. 사이즈는 작어. 그 대신 무거워. 밀도가 크다 이거죠. 돌멩이들이니까. 그거 느리게 자전해. 무거워서 좀 천천히 돌아요. 고리도 없어. 고리는 뭐냐면 토성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휙 같이 도는 고리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얼음이나 돌멩이들인데 여기서 띵겨져 나와 같이 도는 거야. 멀리 도망도 안 가고 있지? 아주 멋집니다, 고리가. 자, 수금지화는, 지구는 하나 데리고 다니죠? 달이라고 똘마니, 위성. 화성도 두 개 데리고 다니죠? 수성, 금성, 위성도 없어. 그래서 위성수는 아주 적고요. 또 태양이 가까우니까 온도 무지 높아. 사실 무지 높은 건 아니지. 목성, 토성, 여기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금성 같은 건 엄청 뜨거워요, 수성도. 근데 지구는 이제 우리가 견딜만 하죠. 자, 그럼, 목성형은, 자, 여기 대표는 목성이, 목성이 사이즈가 제일 커. 태양 빼고는 목성이 왕이야. 그래서 태양만 사라지면 목성이 아주 왕이고, 목성은 사실 태양이 될 뻔 했는데 말았죠, 그죠? 자, 목토천해. 가스덩어리입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요. 가볍습니다. 밀도가 작단 얘기야. 토성 같은 건 물에 떠, 물에 떠. 빨리 돌아. 가벼운 가스니까 막 빨리 돌아. 그러니까 자전주기가 짧죠? 하루가 우린 24시간인데 여기 막 9시간, 10시간 이런 것들도 있어. 고리가 있고 위성수 많아요. 막 가스들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또 머니까 이제 온도가 낮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형, 목성형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별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간단히 보겠어요. 저 뒤에 설명할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자, 수성은 제일 코딱지만큼 작다. 대기물이 없다. 없으니까 풍화작용도 없다. 그러니까 운석이 하늘에서 그대로 와서 때려봤겠죠. 공기가 없으니까. 운석 구덩이 많아. 땅까지 막 다 부딪히는 거야, 그냥. 일교차 커. 공기가 있어야지 온도를 좀 막아주고 또 식힌 것도 막아주고 해서 밤낮이 기온차를 유지하는데 이거는 뭐 생짜배기로 그냥 까놓고 있는 거야. 쉬운 예로 겨울에 빨개 벗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여름에 또 햇빛 좀 있는데 빨개 벗고 서 있다 생각해 봐. 얼마나 더울까. 이 일교차가 큰 거야. 대기가 우리의 옷입니다. 그게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자전주기 59일. 그죠? 굉장히 빨리 돌죠? 아, 느리게 돌지. 두 달 만에 한 바퀴 도니까 상당히 느려요. 금성은 있지? 243일에 8달에 한 바퀴야. 38, 24. 진짜 느리게 돌리. 아주 수성하고 금성 여유 있어. 천천히 돈다. 자, 금성은 뭐냐? 자,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 그러죠? 아주 밝게 빛나니까 옛날부터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어떤 애한테 금성이 영어로 뭐냐? 그 골드스타 그런 애들이다. 골드스타. 아. 야, 이건 옛날에 금성이라고 우리 지금은 사라졌나? 금성이라고 있죠. 그, 테레비도 만들고, 뭐, 하던 데 있었어요. 금성. 골드스타였지. 지금 얘들이 LG나 럭키 금성인데.
아, 맞아. LG인가 보다. 럭키 금성. 럭키하고 금성이 합쳐진 게 LG죠, 지금. 럭키 금성. 금성. 골드스타 아니고, 이제 비너스입니다. 수성은 머큐리죠, 머큐리. 머큐리라고 그러고요, 머큐리. 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거 신들 이름 딴 거죠, 애들이. 자, 금성 그러면, 아, 이산화탄소 대기가 많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니까 제일 밝아요. 태양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빛을 많이 반사해. 그래서 샛별, 새벽에 보이는 샛별, 계명성, 밝음을 알려준다. 걔는 알려준다죠. 그래서 계명성 그러기도 하고, 또 저녁에 보이는 저 태백성 그러기도 합니다. 또는 개밥바라기 그러죠. 개가 밥을 바란다. 바라기. 그래서 새벽에 금성, 아, 저녁에 금성을 밝은 걸 보면서 개가 밥을 바란다. 그래서 개밥바라기. 잘 모르겠다. 그 자세한 거는 그래. 개밥바라기 이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 때문에 생겼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자. 그 다음에, 95기압이야. 어우, 지구보다 공기가 약 100배 가까이 많아. 95기압. 그러니까 가면은 기압이 너무 세니까 사람이 걷기 힘들겠죠. 470도. 이게 장난 아니죠. 여기 금성 가면 다 죽었다고 봐야 돼. 근데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화산도 있습니다. 자전주기 제일 깁니다. 238달. 유일하게 역자전. 자, 거꾸로 돌아. 금성이 뭔가 보여주네, 그죠? 다 서에서 동으로 지구 자전하잖아, 이렇게. 서쪽이 동쪽으로 해서 동에 또 서로 별이 지는데, 금성은 동에 서로 도는 거야. 금성 가면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거야, 서쪽에서. 서쪽에서. 자, 계속 꼽으자. 다음, 지구. 가장 멋지다. 뭐, 이거로 다 이제 끝난 거죠, 지구는. 자, 화성. 역시 이산화탄소 대기, 그래서 색깔이 이제 상당히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는, 표면이 이거 쇳가루, 쉬운 예로 쇳가루라 생각하면 쇳가루. 철들이 녹슨 거야. 녹슨 철. 쇳가루가 많아. 그래서 붉게 보여. 그래서 불화자 아니야. 화성. 화성. 응? 불화자 쓰잖아. 그래서 여기 마르스라 하죠. 마르스. 화성. 전쟁의 신 이름 딴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서 빨갛다. 이렇게. 위성 두 개고요. 극관이 있어갖고, 화성에 북극, 남극 쪽도 있던가,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에 추우니까 얼음이 있어, 물이 얼은 거하고, 이산화탄소 얼은 거, CO2 얼은 게 뭐지? 이게 드라이 아이스지? 허연 거. 그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 CO2가 얼은 거, H2O가 얼은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얼음을 녹이면 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전주기는 1.031, 지구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시간, 4시간 얼마 조금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금성이나 수성 가면 너무 느리게 도니까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도 화성은 우리랑 똑같이 가니까 사람이 가서 적응하기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목성. 수소 헬륨이 많고 태양이 될 바다 미세 그쳤다. 가장 크고 무겁다. 여기는 이제 밀도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무게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도 전체 무게가 질량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위성이 많고 대적반. 자, 목성에 보면요. 중간에 황소 눈깔처럼 띵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띵그런 게. 이게 뭐냐. 이게 태풍이야. 거대한 태풍. 그다음 그 주위에도 보면 막 이렇게 막 대기들이 강한 소용들이 치는 것들이 있지. 이거 하나가 장난이야. 이게 지구보다 더 큰 것들이니까. 이게 자전주기가 10시간 정도니까 굉장히 빨리 돌죠. 사이즈도 큰 놈이 이렇게 빨리 돌고 가스니까 얘들이 막 춤추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토성은 수소 역시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리가 아주 멋집니다. 얼음 함수 쪽은 밀도 0.2, 물보다 가볍다. 이게 토성의 특징이고요. 한 10시간, 11시간 가까이로 한 바퀴 돌고. 천왕성은 청록색이고요. 자전주기 공전궤도와 거의 같아서 누워서 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자전축도 거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같이 도니까 그죠? 누워서 돈다 그 얘기죠. 이게 거의 같은 쪽으로. 지구 같은 경우는 66.5도나 이루고 23.5도부터 안 기울어졌으니까 66.5도인데 얘는 완전 90도 기울어 잡고 뭐 누워서 돈다. 뭐 그 얘기죠. 자전주기 17.2시간. 해왕성 파란색 희미한 고리가 있고 대흑반. 여기도 큰 검은 점이 하나 있어. 이것도 거대한 태풍으로 보면 되겠죠. 다 이것도 가스가 주로 많으니까 자전주기는 한 16시간쯤 되고요. 뭐 이런 건 시험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물어보겠어? 그래도 이 중요한 특징 한 번씩 슬쩍 봐주고요. 자, 이번엔 내행성. 자, 내행성의 운동인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안 배운 학생들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뭐 과학고나 이런 데 진학하겠다. 또는 뭐 고등학교 가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잘해보겠다. 또는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이건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이야. 근데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고, 자, 새벽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이 새벽에 동쪽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얘들도 동쪽 하늘에 있어. 왜? 태양과 수성, 금성, 자, 태양 보세요. 그 주변에 수성이 돌죠? 수성. 그 주변에 누가 돌아? 금성이 돌죠? 우리가 딱 째려보면 지까지 것들이 아무리 많이 벗어나봤자 태양 주변을 알짱거리고 도는 간신배에 불과한 거예요. 어? 충성을 맹세하면서 수성, 금성은 태양만 그냥 바라보면서 돌고 있는 거야. 최고 많이 돌아봤자 이 각도가 한 45도 정도. 시간으로 치면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돌 때 15도 1시간씩 그랬지. 그치? 태양이 지구 3시간은 볼 수 있어. 금성. 뜨기 전에 3시간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초저녁 그러면 저녁에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죠? 그때 잠깐 보인다 이거예요. 금성 마찬가지야.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인다. 새별개명성.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인다. 태백성 개밭바라기. 근데 크기와 위상이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동설의 아주 중요한 증거로 금성. 자, 금성. 금성. 수세금자를 쓰죠? 그렇죠. 금성. 밝게 빛나니까 금을 넣은 거야. 옛날부터 금을 금속 중에 최고로 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금을 최고로. 그래서 나라 이름도 금을 붙인 나라가 있잖아. 금. 중국에서는 진이라고 발음하죠. 금 안 해요. 금이라고 안 해요. 진 그럽니다. 후금. 개들이 바로 칭. 발음 비슷한 칭에서 청으로 바꾼 거죠. 나라 이름을. 네, 그 금. 그 금나라 시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김씨들하고 같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가 망하면서 그중에 김씨 또 고려에 이제 왔다가 또 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중에 후금을 세우는 청나라의 그 시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금이라는 거는 하여튼 성 이름도 많이 쓰는데 금속 중에 최고로 치는 거야. 그래서 비너스널 이제 금성 그러는데 한번 봐봐 여기. 자, 금성. 해가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 뱅글뱅글 돈다.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자, 지구 있을 때 여기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태양이 지금 저기 머리에 보이죠? 태양이 남중에 있어요. 태양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남쪽에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리 위에 12시야, 12시. 그렇죠? 이게 12시에 딱 보여. 그러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지구가 도니까 도는 방향 쪽이 동쪽, 돌아간 쪽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돌아가는 쪽은 동쪽, 돌아간 쪽은 서쪽. 그렇죠? 또는 태양이 머리 위에 남중에 있을 때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이거는 내가 남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 얘랑 똑같아. 남쪽을 쳐다볼 때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쪽이야. 북쪽을 쳐다보면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죠. 어? 그거는 뭐 이 지구 우리나라에 그려보면 다 알잖아. 남쪽을 쳐다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북쪽을 쳐다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금 해를 보니까 남쪽을 보는 거야. 그래서 동쪽이야. 그래서 금성이 가장 많이 태양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걸 동방 최대, 동쪽 방향으로 최대로 떨어져 있다. 약 46도. 태양이 남중한 사람이 볼 때 동쪽이라서 동방에. 이 사람 기준으로 한 거야, 지금. 근데 사람이 좀 있으면 이렇게 돌면은 이제 꼭 이게 동쪽이 아니다. 그래서 금성이 동방 최대가 있다 해서 동쪽이 보이는 게 아니야. 자, 얘가 볼 때는 서쪽에서 서방 최대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서쪽 방향으로 최고로 많이 이별 떨어져 있는 각도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보면 지금 금성이 어딨냐 그러면 금성이 여기서 딱 보니까 지금 동방 최대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이 휘돌아서 여기 왔어. 그럼 봐봐.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되고, 이 사람이 지평선이야, 이게. 그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돼갖고, 이렇게. 이게 서쪽이야, 그런 거, 서쪽. 서산에 해가 보이죠? 해가 꼴가닥 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금성이 여기 보이는 거죠. 그 동방 최대가 있을 때는, 동방 최대가 위치했을 때는 해진후, 저녁에, 서쪽 하늘에, 최대한 3시간 정도 보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저녁 사람이야. 아까 여기 있는 사람이 난 12시라 난 12시. 지구가 이제 이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죠? 여기서 6시간 돌아왔으니까 저녁 6시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 그래서 서쪽 하늘에 금성이 보이더라. 말이 내가 좀 빨라졌을 거야. 아마 느낄 거야. 이게 또 이제 꺼질까봐 내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서방 최대가의 금성 있을 때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인지 안 보여. 휙 돌아가 여기 왔어. 자, 이 사람이 볼 땐 지평선이 이거죠? 응? 이렇게 그리면 요 사람이 볼 때는 요게 딱 미치고 요 위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보면은. 어?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여기서 돌아왔으니까 이게 아침 6시 아니냐? 새벽 6시. 그럼 얘가 보니까 돌아간 쪽 동쪽. 자, 동쪽 하늘에 금성이 보여. 자, 동산이 있고요. 해가 이제 뜰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뜰라 그래. 금성은 벌써 떴죠? 3시간 먼저 떠가지고 금성이 3시간 정도 먼저 떠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방 최대 각은 언제 보인다? 그렇죠. 동쪽 하늘의 새벽에 최대 3시간까지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순행 역행인데, 순행 역행 이것도 안 배운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안 배운 사람 하지 마. 순행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할 때, 즉 서에서 동으로 갈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바로. 여기 해가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거든? 그럼 지구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금성도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지? 그러면 지구가 1번에 있을 때 금성이 여기 있었다. 그래, 1번. 그럼 어디 보이냐면 내가 선을 연결해 볼게요. 쭉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죠? 여기 밖에 별들이 막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지구가 2번에 왔잖아. 이거 보면 금성도 여기 왔으니까 이제 어디 보이냐면 여기 보여, 여기. 그러니까 금성이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지구, 금성, 공전 방향 같은 쪽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그걸 순행이라 그래, 순행. 순은 순하게 같은 쪽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지구가 3번에 왔어? 그럼 금성도 3번에 여기 왔겠지? 그럼 이제 쳐다보면, 이제 금성이 여기 보여? 그럼 얘가 거꾸로 이렇게 온 거지, 일로 왔을 거 아니야? 아,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왔으니까 이게 역행이야. 지금 역행현상이 일어난 거죠? 거꾸로 가는 것처럼. 즉, 서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동으로 갔다가 갑자기 얘가 서쪽으로 오는 거야. 역행. 그럼 4번 위치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온 거죠, 여기. 역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이제 지구가 5번 여기 왔는데, 금성은 여기 왔어.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여기가 있겠지? 그럼 돌아서 다시 일로 가네, 그죠? 5번. 또 순행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구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을 때 있지.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역행이. 가까이 있을 때. 자, 역행은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요. 그죠? 가까울 때는 나보다 느린 애는 나보다 처지는 것처럼 느리죠. 같이 앞으로 뛰지만 내가 막 뛰어가갖고 걔를 지나갈 때는 걔가 거꾸로 뒤로 처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뒤로 처지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역행상 일어날 때는 가장 가까울 때. 얘가 진짜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지구랑 가까울 때 그때 역행이 가장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 외행성도 마찬가지야. 요 안에 게 지구야. 밖에 있는 게 목성, 화성. 자, 돌아가지. 그럼 1번 있을 때 보면은 여기 보여. 그지?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있을 때 보면 자, 이쪽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갔죠? 순행. 같은 쪽으로 갔지? 지금 도는 쪽으로. 3번 있으면 여기 보여. 살짝 거꾸로 온 것처럼 보인다. 4번 있으면 계속 거꾸로 온 것처럼 역행이 일어났어. 여기서 역행. 요 구간에서 역행이 일어났죠. 5번에서 보면 여기니까 다시 휙 여기 5번 간 것처럼. 그래서 얘가 가다가 살짝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죠. 순행이 일어났다. 여기 역행이 일어나. 이때가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행성, 내행성이 둘 다 똑같이 순행 같은 방향 가다 역행이 일어난다. 이유는 가장 가까울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태양계 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파이팅!